오늘은 저희가 또이 지금 뭐 뭐냐 이어 뭐죠? 오늘 오늘 화질 왜 이래요? 아, 화질 괜찮아졌어. 야, 자, 화질이 매우 좋네. 오늘은 이 뭐랄까 이걸 해볼 거예요. 네. 컬러링 북. 컬러링 북. 이게 뭘까요? 한글로 해주세요. 색칠 공부. 색칠 공부, 네, yes. 색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떤 색깔이 들어 있을지. 그래서 보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다면 이게 완성하면 여러 컬러 바뀌는 그런 매직을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색칠 공부랑 느낌이 좀 다른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치, 그치. 뭐냐, 여기 있는 판을 이거 이 뾰족한 걸로 긁으면은 그 색깔이 나와요. 야, 세상이 약간 좋아졌어. 이거 동전 그거 아니야? 동전 긁기. 오, 이거, 뭐야? 이거 즉석 복권 아니야? 당첨? 오, 이거, 잠깐만. 아니, 그러면 벌써 긁어야 하기 시작도 아, 안 순식간에 했는데. 끝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좀 이렇게 근황 토크도 하고. 오케이.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어떻게 지냈어요? 당신 어제 새벽 4시까지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아, 촬영이 좀 그렇죠? 네, 저희가 뭘, 아무튼 뭘 찍었습니다. 네. 비밀이고요. 네. 아, 비밀 아닌가? 곧 나와요. 아무튼 뭐곧 나올 거예요. 네. 그래 뭐 그런 걸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요즘 진짜 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 촬영만 요새 했어요. 바빴지. 요새 쉬는 날이 한 2주 네. 동안 그러니까 하루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요새 진짜 진짜 열심히 촬영하고 아, 또 저는 그 윤기 뮤직비디오 촬영장 아 가서. 수염 네. 수염남 아, 수염남이라니까. 저걸 보고 딱 이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아, 나는 수염을 기르면 안 되겠다. 아 네. 아, 근데 그 수염 붙이는 분이 그 전문가 분이에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아 데도. 수염으로 네. 수염 붙이기로 수염 붙이기로 와 생활의 진짜 달인인가 봐 달인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언제 나오셨는데, 붙입니까? 요거를 막 얼굴에 막 풀을 막 발라요. 풀을. 얼굴에 풀을 바른다고요? 풀, 풀. 딱 풀? 딱풀뭐 비슷한 거. 그막 얼굴에 풀을 바른 다음에 이 수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염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한 진짜 막 5가닥, 6가닥씩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막 잘라요. 그 사이즈에 오, 약간 맞게. 그풀 다듬는 네, 것처럼. 전문가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잖아요. 어, 네. 전문가구나. 근데 그 엄청나더라. 아 진짜 네. 리얼하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거기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벌도 봤는데 벌? 벌이 이만한 거예요. 벌이 이만해. 거짓말 안 하고. 호박벌인가? 아니에요. 말벌 같았어요. 말벌. 장수 말벌은 좀더 크잖아요.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벌. 그래가지고 그쵸? 하는데 솔직히 그벌 보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긴 벌 하더라고요. 받았네. 아, 벌 받았네. 아, 아, 벌 받진 않았어요. 안 쓰였으니까.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어땠어요? 출연해보니까 뭐 서로 약간 싸우시던데 그 마당쇠 두 분이서 약간 막 싸우고 약간 막 그런 장면이던데. 뭐그두 가지 컨셉을 찍었어요. 그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를 찍었는데, 한 네. 번은 이렇게 한번 가다가 이렇게 제가 낚싯대로 정국이 머리를 탁 때리면, 아 우연히 그냥 실수로 윤기랑 제가 부딪혀서 그 낚싯대가 정국이를 이렇게 탁 때리면, 제가 윤기를 보고 정국이가 저를 때리고 저도 정국이를 때리는, 아 바로 지금 나왔던 그 신이. 그것이 이제 선택된 네, 그 A 신이 아니고 A 아니고 B하는 뭐였어요? B야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한번 딱 부딪히면은 제가 윤기, 저랑 경구가 윤기 따라가지고 아 이렇게 이러고 하는 네, 거. 근데 이게 좀더 이러고 웃겼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더 웃기다고 그 안이 아 채택됐어요. 그렇구나. 네. 정말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안 왔어요? 저요? 저는 피처링 하나로 바빠가지고 아하, 아직 아, 잘 들었어요. 예, 그거 네. 막세번 수정하느라 아. 바빠서 윤경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보냈습니다 저걸. 아, 앨범 나오기 2주 전에 네네. 그거를. 아 정말 네. 바빴어요. 아, 네네. 인정드립니다. 네. 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다고요? 저도 윤기 거 보고 재밌겠는데 이러고, 저도 그 이후부터 곡 작업을 시작했어요. 할까 이러고 드디어 윤경이 비트 준 거예요? 안 주던데요. 아 윤경이 맨날 잘거 쓰라고 그 얘기만 해 30번 넘게 들었는데 안 주던데. 아니 안 줬어? 다음에 내가 한 곡이 한 두세 곡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준대. 오 뭔가 약간 뭐 검사하는 아, 나 건가요? 들어봤는데 노래 좋더라. 과연 그 노래가 나한테 올지, 과연 오 다른 사람한테 갈지 내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켜봅니다. 어떤 곡인지 제목 알고 있어요. 그 발라드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알죠?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요. 안 들려줬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럼 이제 뭐 그래서 할까요? 이제 할까요? 이제 진짜 해볼 건데 네. 자이 이걸 아 이건 안 할래 그럼 이건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골라주세요. 오케이 저는 성을 하겠습니다. 성! 캐슬 남주 씨 성이 뭐죠? 저 스카이요. 어디 김씨예요? 저 강릉입니다. 아, 강릉.
그아니 광산. 맞아요. 광산. 광산 뭐 이게 아니 비하하려고 했죠. 아 무슨 비하해요. 아니 대게가 유명하죠라고 하려 했어요. 대게? 그 영덕이죠 형님. 강릉도 유명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강릉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강릉은 동해입니다. 아 영덕도 동해인가? 영덕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이상하다. 어 나 강릉 가서 대게 먹었는데. 아 대게를 팔게 좀 받아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 아니야? 되게 되게 맛있더라. 아 되게 옆에 스태프분이 이런 농담 좋아하시네. 자 그럼 저는 아 왜 이렇게 아 그 눈이 감기냐 미치겠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찍었어요. 저는 사자. 왜 사자 좋아해요? 쇼핑할 때 이거 사자? 아 너무 좋아진다. 아 이거 원래 되게 잘 받았었는데 나도 많이 죽었다. 아이, 오케이 이거 사자. 저 사자. 오케이 이거 사자. 사자. 아 해. 저도 이거 사자. 사자. 오케이 이걸로 사자 해가지고 사자. 저는 사자를 보겠습니다. 사자 자.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달고나 같은 거 아닌가? 자 이 펜을 들고 이거를 약간 긁을 거예요. 약간 복권 마냥. 어디 이 곰돌이 부분을 긁어야 돼? 아니면 배경을 긁어야 돼? 우리 하기 전에 댓글 좀 읽고 할까요? 아 오케이. 어, RJ 떴고요. 월드와이드 퍼니 가이. 오 월드와이드 퍼니 가이. 내 개그를 이해하셨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지? 요 you good boy. Yeah, yeah, yo. Yeah, you are very good. 요. Yeah. 어, 요 남진. 어 가수 남진 선배님 줄 알았어요. 요. 저 귀하다. 어 귀하다. 어 귀. 저, 귀. I'm ear. 아, 와 나도 이런 거 맨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귀하다. 아, I'm ear. 와. 저 오빠 사랑해요. 와, 저도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자. 오빠 광고 아주 힘차게 하네요. 아 이거. 광고? 어떤 광고? 아니 제 필라 입었네. 아. 아 제가 이 필라 옷을 집에서 입고 나왔는데. 멋있다. 어 이거. 뭐지? 콜라보인가? 다음에 그 촬영할 때 갖고 와야겠다. 필라 테크 멋있네 이거. 그리고 이 모자는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오늘 머리를 안 감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 하나만 쓰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두 개 다 쓴 거예요. 형도 아프죠 지금? 아 저 어제 그래도 오늘 끝나고 새벽 5시에 감았으니까 이 정도 인정이죠. 아 그 정도 인정이죠. 이 정도 인정이죠. 사실 저도 그때 감고 안 감았어요. 지금 머리 감은 지 그래도 약 12시간밖에 안 됐어요. 어, TMI 넘쳐나네요. 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댓글도 읽어봤으니까 오, 저 엄청난 거 댓글 봤어. 오. 오빠 사자 말고 사귀자. 와. 와. 우우우우우. For year. 자가 뭐냐? 당신에게 주어지는 학교 목걸이. 네? 자, 그래. 일단 해봅시다, 일단. 오케이, 자, 그리고 볼륨으로 갑시다. 아니, 이거 검은색을 긁는 거야? 아니면 파란색을 긁는 거야? 파란색이죠. 어, 그래. 이거 볼게요. 이거, 야, 이 소리 알지? 아, 이거 약간 실밥 긁는 소리인데. 오, 오! 아, 이게. 그 7, 8근의 그 느낌. 아 이게 테두리가 없어가지고 어, 갑자기 하기 싫어졌는데. 아 7, 8근의 7, 8근의 그 소리 나가지고 아 잠깐만 그 붓을 바꿔요. 펜을 바꿔요. 펜을 뭘로? 뭘로? 소리 들라는 걸로. 자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렇네 이거 형님 응?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가 아 이걸 다 긁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런 거 아닌가? 그 파란색 부분만 긁으면 돼요. 파란색 부분만. 그러면 저는 사자를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거 사자. 오케이. 그럼 나는 뭐 사자? 사슴 눈이 이쁘니까 눈이 이쁜 사슴은 굿아이디어. 전국.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전국이다 전국이. 아 이거 약간 인내심 테스트구나. 인내. 아니 저 죄송한데 너무 이미 파란색 부분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긁어버린 것 같아. 인내심 테스트 하니까 인내의 숲이 생각나. 아 인내 형 잘하던데요? 무슨, 방송에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 결국 실패하고 끝났어. 아 실패했어요? 형은 그걸 할 자격이 없네 그 게임을. 미안하다. 아씨가 여기까지 숙여내 줄 걸. 미안하다. 인내의 숲 그거 아 성공하지 않았어? 내 어렸을 때는 다들? 어렸을 땐 성공했지. 근데 요새 하니까 힘들더라고. 역시 읽었나 봐. 몸이 많이 갈았구나. 어, 어 이거 잠깐만요. 지금 시작했는데 살짝 전문가 코스 내 얼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봐. 형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 이렇게 들고 해야겠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아씨 진짜 정수리밖에 안 보이길래 내가 화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야 남주야 너 많이 했다. 형님 형이 안 한 건 아닐까요?
형. 반성 중. 사슴. 야, 이거 여우? 여우가 지금 기타 치고 있어. 여우 모자만 지금 형이 한 10분 한 것 같아요. 오, 야, 잘했네. 어디? 오. 예. 자, 끌고. 약간 근데 이게 약간 쾌감이 있다.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네.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오디오가 피면 안 되지. 남준 씨. 예. 네.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아. 나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 좀. 저 요새 책 읽고요. 어.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림 보고. 넌 어떻게 지냈어? 곡 작업하고. 넌 어떻게 지냈어? 윤기 노래 중에 이런. 아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떻게 생각해 그거야? 어떻게 지냈어? 아니 그 노래가 지냈어? 발매되기 전에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나죠. 이게 내가 그래서 어디서 들었을까? 만약에 형이 뭔가를 이제 보고 이거에 대한 감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 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걸 할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난 관심 없어. 어떻게 생각해?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이 뭐랄까 오디오를 치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파란색 말고 다른 부분이 바로 나와버려요. 어이 기타 치는 거 보니까 기타 좀 치세요 형님? 좀 쳐요? 아 저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어. 한 10번 정도 치다가 목 디스크 올 것 같아서. 어 그러면 안 되지. 요새 뭐해요 형? 저는 요새 잠을 막 하루에 12시간씩 와. 14시간 어제 새벽 1시에 잤는데 눈 떠보니까 오후 1시 반이더라고. 새벽 1시에 잤는데 어제? 그제 새벽 1시에 잤는데. 네. 근데? 눈 떠보니까 1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30분밖에 안 잤네. 아이씨 밖에서 막 띡띡띡띡띡 새소리 들리고 새벽에 새가 울어? 이러고 봤더니 1시 반이더라. 12시간 반을 잤더라. 저 그 정도 나면 허리 아프던데? 허리 안 아파요? 목 아파가지고 그 목에 알배기인 것처럼. 형 에어컨 틀고 자요? 안 자요? 저는 그 더위를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이불 덮고 자요. 아 맞다 겨울이. 형 그거였지 약간 그 월동인간이었지. 겨울인간 내일 여름에도 겨울잠을 자는 사람. 오 야 여우 같아. 여우 같아. 어때? 여우 같아? 어때? 봐봐 여우 같아? 여우가 많이 상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죄송한데 저 성에 구멍 뚫렸어요. 폭스 형이 아니 그 성이 약간 구멍 뚫려. 얘 성이 약간 폭격 맞았는데 지금? 성이 섭섭해. 성의가 없네. 남준 아재 개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형님 형한테 언제든지 필요 없이 찾아오라고. 아직도 구단이디어 그거 지금 몇 년째예요. 야 아재 개그는 아! 왜 뭔데? 아 방금 형을 얘기하다 구단이디어 하니까 바로 튀어나왔잖아 여기가. 아. 성에서. 아 그렇지 구단이디어는 씨. 아 이거 되게 섬세한 작업이네. 이거 방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치만 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네. 남준 씨가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걸요. 씨 뭐예요 그거? 인터넷 드립이요.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형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어가 어를 끌어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미안한데 나는 관심 없네.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관심 없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남준 씨 요새 뭐 하고 지내요? 아 저 요새 윤경 피처링 했어요. 아 윤기 피처링 저 그거 들어봤어요. 맞아 이상하지 않을까? 그거 사실 그 이제 형이 사비를 네. 할 때 이제 저한테 그 맡기면서 이제 형이 영어로 써보고 싶 영어로 했으면 좋겠대요 그 부분의 가사를. 근데 형이 이제 처음에 저한테 가이드를 어떻게 보냈냐면 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중얼거리지?
아 근데 저도 멜로디 쓸 때 그렇게 하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쓸 때는 인정. 근데 가이드를 해서 막히려면은 뭔가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윤기 형 처음 전화했는데 그래서 형도 이 형 박이 뭔지 알아요? 전자기도 모르니까 일단 한번 일단 거기에 맞춰서 써서 네. 오케이 일단 써보자고 그래서 어 형 어떤 내용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막힌대요. 그래서 이제 아 주제도 없이? 아 주제는 이제 그 윤경 가사 내용이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주제는 있는데 약간 그 사비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너한테 맡긴다. 이제 썼는데 다행히 윤경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이드를 해서 보냈어. 윤경처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 윤경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윤경이 오 남준 아, 남준이라고 말하지. 어 남준아 너도 그러면 너가 두 번째 사비 같이 불러볼래? 그래서 제가 어 그래요? 아니 나 좋으니까 내 파트 더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불러서 보냈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그 짧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툰 막 걸어가지고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나서 한 시간 뒤에 답장 왔어요. 아 답장이 두 개가 와있더라고요 형한테 카톡이. 그래서 뭐라고 와있냐면 첫 번째는 남준아 어 근데 내가 한 거랑 좀 달라서 이 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한번 다시 해볼래? 어. 라고 왔어요. 네. 그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때 확인을 못 하고. 근데 한 시간 뒤에 또 답장이 왔어요. 어, 미안한데 그냥 내 걸로 할게. 아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녹음했는데. 네. 그래서 아 근데 약간 윤기 형의 그 바이브를 제가 소화를 못 해가지고. 네. 약간 윤기 형은 약간 무심 약간. 약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형이 이제, 생각보다 음역대가 높아요. 야, 윤기 저랑 요새 그 노래 같이 불러요. 아 진짜로? 저랑 요새 매일 듀엣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 윤경 그 약간 바이브 소화 못해서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진짜? 근데 나와보니까 그래 윤경 혼자 하는 게 더 나았다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웃겼는지. 네. 아 근데 처음 그 가이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멜로디 쓸 때 그게 그게 공식적인 룰이긴 하잖아요. 그게 약간 국룰이긴 해요. 네. 국룰 인정이긴 한데 어, 다들 쓸 때 막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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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었어. 아, 그건 웃기네. 재밌, 아,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아, 진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되게 생각 안 나니까, 이거. 멜로디 그렇게 준 거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아, 묻다가 자꾸 이상한 데 칠하잖아요. 아. 형,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예술은. 창조하세요. 오케이. 아직도 여전히 아, 그게 계속했나? 맞아. 그 뒤는 모르겠어. 근데 야 아직도 여전히 하루종일 이것만 불러. 아 저 그 뒷부분까지 안 불러요. 아직도 여전히까지 조금 안 불러요. 아직도 여전히 1분 뒤에 아직도 여전히 무한반복. 그럼 왜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무한반복 재생. 1시간 재생. 그리고 또 30초 뒤. 그렇지. 뭐 메이크업 봤다 갑자기 뭐 뜬금없이 아직도 여전히. 아 화음 성공할 뻔했는데 전혀 안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 남준씨 화음은 좀 화음이라기보단 저 별명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 화음대장. 어제 보셨죠? 환상적인 그 아 최고였지. 아 최고였지. 환상적인 화음 보셨죠? 아 기가 막혔어 아주 그냥 죽여. 진짜 기가 막힌 거 같아. 촬영한 데 없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더 그리고 더 그리네. 사슴에 점이 있는데 없애겠습니다. 귀찮아졌어. 아 이거 오늘 하나 가능할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형 아까 5분 컷 가능하다 했잖아요. 아 내가 무슨 나는 50분 방송하고 싶다 했지. 아 그렇지 역시. 아니 근데 이게 이거를 갖다가 아직도 여전히 아씨 이거 아닌가? 어느 정도 했어요 형님? 저 아직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사슴 다리에 깁스한 거 아, 같아. 아 나도 이런 걸로 했어야 됐네. 나 너무 면적이 넓잖아 파란색이. 사슴 다리 깁스한 거 같은데 이거 사슴 깁스가 왔어. 아 아직도 여전히 난 사슴을 지나네. You're my friend.
오, dear my friend. 오, dear my friend. 사슴 친구에게. Dear my friend. 오늘도 깁스를 했구나. 어 뭐야 손톱으로 긁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형 그냥 다 긁을까요? 얼마 안 돼? 나도 그 생각해. 그걸 유도하는 건 잠깐만. 이 사슴 기다려봐. 내가 사슴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남자 봐봐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사슴 똥 아니냐? 오 인정. 인정. 오케이 사슴 사슴 방구. 오케이 사슴 똥 바로 그리고요. 사슴 방구가 뭡니까? 사슴 이렇게 뽕뽕하는 거잖아. 오케이. 어 아 살짝 배경 같은데. 아 여기 뭐가 있긴 있어요 이 뒤에도 검은 배경 뒤에도. 귀신? 아직도 여전히 난 근심이 떠오르는 나 이제 그거 생각나죠 내 모든 세포들이 너를 원해 여러분 DNA 사비가 이거였다는 사실 이제야 이제는 해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원래 걱정하지 마 love you 요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부분에 아니 그게 그건 있었고 그 뒤에 B 파트였어요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아 그래. 네. 아 걱정하지 네, 뭐, 말라고 다음에. 그건 있었던 것 같고. 아니야 없었어. 아예 확 바뀌었잖아. 아, 그런가? 내 모든 세포들이 너를 원해. 준주 씨. 네? 잘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내 모든 세포들이 너를 원해. 좀 좋아합시다 오케이 이제 어떻게 지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난 잘 지내고 잘 지내 못 지내요? 형 잘 지내지 못 지은? 너 어떻게 지냈어? 잘 지은?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어 이제 안부 인사 챌린지 어때요 형? 어떻게 지냈어? 챌린지가 요새 너무 많아 오케이 챌린지는 그 인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라고 나같이 친구 없는 사람들 할 수 없어 아직도 여전히 난 친구가 없네 형 게임에 친구 많아 어 게임친? 아직도 여전히 나는 정보를 못 나가네 아니 사실 무슨 목도리까지 하고 난리야 사실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사슴에서 못 벗어나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조각이에요 조각 남준아 예술을 할 때는 방금 봐봐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어, 서울 휴가밖에 안 보여 아니 우리 정수리밖에 안 보인다니까 다음부터는 책상 여기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 지금 굿 아이디어 치려야 되는데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종소리 방송 아니니 지금도 아 사슴 눈 칠해버렸다 아 씨 사슴 눈에 동공 없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못한다 나. 재능이 없는 거 같아 남준아 넌 예술 쪽에 재능이 넘쳐나 아직도 어? 여전히 난 멋지라고 잘하네 내 모든 사슴들이 나를 원해 그 옛날 그 소 그림 알지? 어떤 그림? 이중엽 선생님의 아 이중사? 사업 선생님 이중엽 선생님 그 저기 그 울림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우리한테 가끔 CD 받아가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그 이중엽이라고 있어요? 전 중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여기까지 말할게요 오케이 형 그렇게 가상의 동창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사슴 눈까지 칠하고 있어야 돼. 아 진짜 이 친구는
이 정해진 길을만을 따라가는 이런 이 주입식 어떤 이 컬러링 괜찮을까요? 아니야 남준아 형은 벌써 저는 과감하게 바로 옆에 RM 바로 갑니다. 형 벌써 똥 어때요 형? 야 남준아 너 되게 잘한다. 어때요 형? 야 나랑 뭔가 좀 다른데? 넌 왜 이렇게 꼼꼼하냐? 형은 애들이 왜 이렇게 뭔가 자연재해를 입었지? 왜 걔네들이 눈보라를 맞았지 걔네들이? 내 모든 사생들이 자연재해. 무슨 방이야? 아 진짜 나 진짜 잘못 골랐다. 셀렉션이 중요해. 아이스크림 아니냐? 어 맛있죠 그거 금색 맞나? 아니야 아니야 셀렉션 그 막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거 막 좀 비싼 거 초코맛 있는 거 초코 맞아 초코랑 딸기맛. 아 그 초코맛을 이제 먹으려고 동생이 맨날 싸웠었는데 그거 하루 두 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났다. 아 혼나죠 비싼 거거든 그거. 맞아 비싼 거지. 아빠가 셀렉션 들고 사오는 날? 최고의 날. 잠시만요 요즘 세대 차이 나는 발언이에요. 요즘 뭐죠? 요즘 세대들 셀렉션 몰라요. 아 그래요? 셀렉션! 안, 요즘 안 나와? 나오는데 요새는 아이스크림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아 요새 저 얼마 전에 그 쭈쭈바 사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아세요? 그 응크보이? 아 배맛? 배맛? 탱크보이? 네 어. 그거 탱크보 네 탱크이 네 그쵸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고 다음에 아씨 아, 우리랑 경쟁사 아니지? 우리의 경쟁사는 우리 자신 하나뿐이에요. 어, 야. 알겠어요? 내 모든 헛소리가 너를 원해. 저기 저 스태프분이 뭔가 글씨 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상표 언급하지 마세요라고 쓴 거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나는 경쟁사 또 말해. 야 이 휠라 보자 진짜 이쁘다. 오. 최고의 브랜드 휘어나 이걸로 매일매일 휘라하세요. 아닌데 레몬 하잖아. 다시 한번 해야겠다. 안되겠다. 레몬아 어디 있어? 레몬아 네? 아니 너 말고요 레몬아. 아 나 이걸로 솔직히 하나 줄 줄 알았어. 구성안으로 레몬아 레몬아! 네? 아니 너 말고 어? 레몬아! 구성환 이거 하나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아쉽다. 나는 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 이름을 존중하는 멋진 회사 경남제약. 현대시대엔 경남제약이지. 우리 중에 경남 출신 있나? 부산도 경남 아니지 근처지. 아직도 여전히 네가 떠오르고 어리네. 아니 무슨 내가 음표까지 그려야 돼? 형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이상하게 생각해? 가만 사슴뿔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슴뿔을 천장을 뚫겠습니다. 이거 오늘 가능해요? 빨리 감기 안 될까요 지금 생방송으로? 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거 녹화 방송입니다. 어 지금 실시간 359만. 아 정수리 방송 하기 싫은데. 아니야 남자 형처럼 이렇게 들고 해 들고. 열. 디테일은 포기하지만 얼굴은 보여줄 수 있어. 열오예. 예. 죄송합니다. 남자 낚시 갈래? 형 저는 이미 형은 이미 낚시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아미들 마음을. 아직도 여전히 난 아미에게 낚시해. 오, 오. 재능 있는데? 어디에? 무슨 재능? 웃겨서 콧물 튀어나올 뻔했네.
건물 시원하게 풀고 오세요 형님. 안 더워. 이렇게 하니까 DTL 완전 폭이 나네. 폭이는 배추를 잴 때나 쓰는 거. 아 형 어때? 좀 멋있었어? 아니요 그거 끝났어요. 그 20세기에 미안하다. 제대 차인가? 아 무슨 아니야 긍정적으로 살짝. 그렇지 너무 재밌다.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재밌고 또 재밌네. 야 이게 굉장히 살리기가 어려운 방송이네. 아 뭔가 집중하는 방송이 어렵네. 사실은 그냥 막 하면 좀 무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맞아. 난 이래서 달려라 방탄 때 뭐 배우는 방송 별로 안 좋아해. 형 말이 없어지거든. 밥 먹었어요? 시킬까?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시킬까? 네. 오케이 먹방으로 변경. 짜장면 시켜주세요 두 개로. 아 망했어 지금 이거. 이거 올리면서 색칠하는 순간 이미 디테일을 다 포기했어. 방제 짜장면 도착하면은 방송 한번 끄고 입진으로 변경하자. 아직도 여전히 나 짜장면 섭취하네. 형 가장 최근에 나온 형 거기 뭐였죠? 이 밤인가요? 아니 문. 이 밤이 지나면? 아니 문. 문. 아니 그거 말고 그 앨범이고. 아 그 이 밤. 이 밤 얼마냐? 1년 됐나? 아 벌써? 그 정도 됐겠구나. 문 쓰고 손 놓고 있었어. 투어 갈 줄 알았거든. 투어 가서 쓸 줄 알았어. 인정 눈물.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우리 본 것 날 것이 나오는 방송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발이 막 나오네. 아무거나 막. 인정 막 나오네. 인정 눈물. 아 말이 현 나오네. 죄송합니다. 인정 눈물 웃기네. 우리 분위기 좀 있게 가야 된다. 우리 슈퍼스타야.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인정. K-pop Sunshine 그 뭐였죠? Rainbow Sunshine Shrimp USB. Shrimp 왜 붙었을까? 새우 뒤. 그때 우리가 새우 먹고 있었고. 아. 새우 맛있어가지고 붙였어. 진정성 있네. 그때 그거였지. 본보야지. 본보야지. 아 그거 아니야. 그 전편이. 본보야지. 아닌데 전전편. 트윈가 만드는데. 본보야지. 아버지. 본보야지. 그때 우리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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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야지 짝짝 본보야지 짝짝 본보야지 본보야지 본보야지. 이음 맞았냐? 뭐 대충 형님. 미안. 마음으로 들어요. 아직도 여전히. 아 이 잠깐만 좀 마라톤 트랙도 아니고. 아니 나 긍정적으로 살아. Marathon Marathon 난 오늘도 색칠을 열심히. 색칠? 몇 시간 됐지? 반치도 치세 치는 치뿌꾸밥! 모르냐? 뭐야 이거? 세대 차이. 형 어렸을 때 유행하던 만화 있어. 반치도 치세 치뿌꾸밥 뿌꾸밥 뿌꾸밥이요? 뿌꾸밥?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아 이제 그만하자. 알았어. 네? 짜장면 오늘 그만하자. 짜장면 이따 끝나고 가서 먹읍시다. 어디? 거기. 어디? 형 이쯤 방송 해야 돼. 아 진짜? 그럼 창숙도 좀 시켜달라고 해주면 안 돼? 짜장면 먼저. 창숙이 오래 걸리죠. 아 네? 같이 와야지. 진짜 레알 있지나? 형은 인생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들어왔구나? 당신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뭐였지? 아 챔피언이구나.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어쩌고 미치는 네가 챔피언! 그냥 챔피언이 네가 챔피언! 챔피언! 좀 미워. 형 좀 이상 못 질 것 같아. 아 너무
근데 우리 형 열심히 했어요. 이거 봐봐. 무서워? 열심히 했네. <했는데. 웃음> 이중엽 선생님의 황소 닮지 않았니? 아, 이중엽 선생님 언제 그리셨대요 황소를? 안 되겠다, 여기는 바로 색칠 전법으로 간다. 잘 그리지 않았어? 잘했죠? 형 안 되겠어요.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색칠 전법. 오케이, 이대로 하면 심심하니까 사슴한테 벼락 맞춰준다. 오케이. 피라친. 와, 걔 이렇게 하면 쉽네요. 엄청 쉬운데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엄청 쉬운데요? 그래. 오케이, 사슴아 미안하다. 디테일은 포기한다. 오늘 저녁은 사슴고기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사슴을 씹어먹네. 미쳤나 진짜? 형 인정 눈물보다 안 강력해요. 그래,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내가 디테일하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느낌 사는데? 이러다 그냥 다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오, 뭐야? 별을 칠했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오야. 별을 칠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멋있는데? 너 진짜 벼락 맞는 사슴 어때? 오. 진짜 벼락 맞은 거 같대. 아니 몇 개만 칠해주면 약간 콜라주처럼 멋있게 되겠네. 다 했다. 오케이 다 했다 나도. 가자. 아니 이거 좀 이렇게 몇 개 더 칠해줄까? 뭐 잘했는데 생각보다? 확실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사실 아무 생각 안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했는데? 끝. 브라브라? 브라페! 보여줍시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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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밤 빠밤 빠밤 빠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아, 해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즐거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즐거운 방송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많이 불렀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불렀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아닐까? 아무튼 휴가의 믹스테이프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진영의 어떤 이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느라 신경 엄청 썼어요. 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가루가 겁나 날리고 가루가 제가 네. 꼭 필히 청소기랑 물티슈 같은 거를 뒤에 딱 구비를 해놓으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형이랑 방송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네. 네. 새롭네요. 신선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파이팅 합시다, 형님. 뭘요? 중국 음식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우리 댓글 한 다섯 개 읽고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다섯 개밖에 안 읽고, 저는 댓글을 500개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나, 남준씨가 다섯 개 읽자고 했으니까 딱 다섯 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자, You are so beautiful. 아, You are so beautiful. You know? 셀카 please. 셀카 갑니다. 셀카? 그러네. 마지막은 손키스. 마지막은 손키스. 이거 한 마지막인데? 오케이. 자, 이모티콘이 많아져가지고. 자, 석진 오빠. 아니야, 서진 오빠예요. 오케이. 서진 오빠 모자 벗어주세요. 서진 씨. 네. 서진 씨의 모자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씨! 자, 지금 거기 있다면 당장 모자를 벗어주세요! 자, 마지막 댓글. 자, I ca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뭐라는지 모르겠대요. Sorry. 저희는 아직도 여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라고 영어로 해주세요. Still. 자, 네. 손키스로 마무리하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약간 생각해 약간 좀 체력이 힘든 것 같아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이렇게 아름답게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몇 번째 보여주는 거야? 한번 시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아직도 여전히 하면서 끝내볼까요? 아직도 여전히 난 손키스를 하네요. 자 볼까? 어떻게 꺼? 형님!
몰라요? 죄송합니다.